열차에서 또다시 나의 발길을 멈추게 한 곳.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조용한 바다가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무엇을 보는지 사람들이 한 곳을 한참 쳐다본다. 바닷속에 해녀들이 보인다. 이곳 고소대 해안의 해녀는 최북단의 해녀로 불린다.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해녀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제대로 된 잠수 장비도 없이 물속 깊이 내려갔던 해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물 밖에서 기다렸던 관광객들은 해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파도가 높거나 추운 겨울에는 잠수 작업을 쉬어도 좋지만 요즘 같은 여름 이곳 해녀들은 본래의 해녀일 외에도 관광업으로 또 잠수를 해서 채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7, 8, 9월이 되면 바쁜 시간을 보낸다. 해녀들이 관광객을 위한 잠수를 끝내고 물 밖으로 올라온다. 나오자마자 물 속에서 캔 것을 보여주는데 바다의 보양식 성게다. 그런데 해녀 옷이 잠수복이 아니다. 지금도 전통 해녀복을 입는 곳은 이곳뿐이란다. 그래서인지 해녀가 되기 위해 멀리서 이곳까지 오는 젊은 사람도 있다. 연속 텔레비 쇼셋의 아마짱을 보고 아마가 やりたいなって思って千葉県から 岩手に 이주してきました. 30年以上になりますかね。でももうね、これから先はもう考えられないなと思って。 갓 캐낸 성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쪼개어 내장을 제거하고 즉석 회로 밥 위에 얹어서 먹는다. 단백질이 풍부한 성게에서 바다의 맛이 그대로 전해진다.